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와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개인적인 묵상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위하여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기드온이 미디온 10만 군대와 싸우면서 300명을 골랐죠. 기드온의 유명한 300용사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나중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또 순전하게 그 미디안을 물리치는 이야기는 영원한 모델이 되는 거죠. 기드온 성경협회가 앞에다 로고로 사용한 그 횃불이 기드온의 횃불을 상징하는 거죠. 그때 그 300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외친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구호가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에 아마도 유다 백성들의 함성 구호이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옛날부터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위에는 이를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결단사항을 지키는 데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적이 있는 겁니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진리의 주변에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진리에서 구별되지 않으면요 진리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 사랑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빛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것처럼 언제나 영적 싸움이란 우리가 그렇게 극적으로 과장하지 않아도 영적 싸움이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영적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대적들은 그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가나안의 족속들 또 열강의 그 제국들이 예루살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고 또 몹시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들의 소원대로 멸망했거든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 따라가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들을 다시 되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들도 전설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 하는 그들의 전설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민족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아스포라의 교인들은요, 적당하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품앗이하고 생일잔치 정도 하고 오케이, 가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까지가 좋은 거예요. 마귀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면 만족하는 거예요. 뭐 말씀 따라 살고, 야, 그렇게 사는 사람 없었어. 가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서 긴장을 주지만 대부분 세상 따라 가버렸거든. 대마처럼 세상을 따라 데살로니가로 갔고 마가도 갔고 유다도 갔고 그리고 다 가는 거야. 디아스포라 신자답게 그냥 그렇게 살아. 교회 너무 빠지지 말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상하게 될지도 모르고 너희들의 자녀들이 이상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명절 때는 휴가 가고 놀러 가고 별 일이 없을 때만 가끔씩 예배드리고 너무 빠지지 말고 그렇게 자기를 잘 지켜 그렇게 살아. 그게 원하는 바이죠. 그런데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답지 않게 재무장하고 복음에 철저히 서고 말씀 앞에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마치 살아있는 자기 가족처럼 대우하기 시작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한 명을 통해서도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을 되돌리실 수 있는데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족들이 또 믿음의 일터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해해. 너희들이 몸이 아파서 그랬던 거야. 병이 생기니까 잠깐 그랬던 것뿐이라고. 또 해외 사니까 너희들이 나그네니까 정처 없어서 그런 거야. 힘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 이해해. 그렇지만 그 정도에서 그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재무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들은 북쪽의 산발랏, 사마리아의 권세 잡은 이들이죠. 유다 백성도 역시 그들보다 더 낫지를 원치 않았습니다. 동쪽의 도비아, 암몬 사람이죠. 남쪽의 게셈, 아라비아죠. 서쪽의 아스돗,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동서남북을 그들은 에워싸고 예루살렘이 93년 전에 이제 귀환한 수룹바벨 예수아가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온갖 방해를 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게 방해를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사람들도 방해를 놓는 건지 우리가 못하는 건지 나중에는 구별이 안 되고 16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71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전은 재건했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문이 여섯 개나 다시 중수를 했잖아요. 성문을.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문들. 양문이며 분문이며 이 굉장히 중요한 문.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자부심과 결속력과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그 성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성처럼. 거기는 사람 사는 성이 아니죠. 그죠? 하이델베르크 성은 관광지지. 포탄에 그냥 부서진 벽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예, 하고 루인해죠. 마치 예루살렘이 그런 관광지 같은 루인인 거예요. 이건 그냥 무너진 거야. 니들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몇 명이 돌아오긴 했지만 니들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야. 니들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정했어. 그렇지만 성이 다시 보안이 돼서 성벽이 다시 채워지면 안 돼. 여러분, 집이 담이 무너진 거예요. 대문이 부서져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부엌이 훤히 보여. 쥐도 막 드라들어.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그렇게 놔둔 거예요. 그런데 성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시온상, 다윗성, 하나님의 도성. 그때 그들이 어떻게 열방에 영향력을 미쳤던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스피릿으로 한 마음으로 그들이 섬길 때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그래서 훼파된 채로 재건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것도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사활수다. 딱 그걸 짚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달음에 왕의 조서를 가지고 달려오죠. 그리고 사흘째에 말을 타고 성벽을 돌았죠. 네. 우리 조두남의 한국 가곡 선구자에 나오듯이 말 달리던 느헤미야. 말을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기도하면서 영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설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메시아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참 별나다. 저는 학생 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뭐 결국 다 알게 될 건데 뭐 그거를 얘기하지 말라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냥 죽으실 줄 알았지, 지는 줄 알았지.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실 줄은 마귀도 몰랐던 일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밀에 처음에는 붙이셨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하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뭐하러 왔는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설마 그럴 줄 몰랐습니다. 누가 왔는지를 모르거든요. 뭐 페르시아에서 어떤 놈 하나 왔대더라. 그런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귀환한 지가 94년이 되어가는 그 유다 사람들도 이제 다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다시 이게 물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우리가 기득권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이리 와서 뭐 성문은 깨지고 담벼락은 없지만 아니 훤히 다 들었다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됐어.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적당하게 위협을 가해주니까 그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러니 그들이 뭐를 하겠어. 그런 상태에서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 준비되어 와가지고 자기 완결적으로 준비되어서 그 일을 너무나 빠른 템포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의 게셈, 그들이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너무나 빠른 템포의 성벽 재건 소식에 몹시 분노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다시 위협을 가해옵니다. 그 위협을 가해오는 첫 번째 방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의 백성들, 이 귀환자들과 지도부
이 느헤미야와 그 지도부를 이간질하려는 것입니다. 낡은 전술이죠. 네, 이간하는 거죠. 네,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이간이죠. 누구와 누구를 이간하면 제일 좋을까요? 예, 목회자와 성도들 이간하면 제일 좋죠. 예, 그러면 그냥 너무 쉽게 끝이 납니다. 서로 불신하면.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좋으세요? 성도들이 막 착잡한 빛에 갈등하는 얼굴들이 막 쫙 돌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예, 마귀는 거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목회자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교인들이 자기 열심에 의해서 그냥 한대요. 그거는 틀렸습니다. 늘 긴장하고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고 있는 관계는 여러분 정치권에서는 그런 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와 수간호사가 대립하고 서로 견제해요. 병원의 경영진과 의료진이 서로 견제하고 늘 불편한 관계에 있어요. 병원이 되겠어요? 안 돼요. 결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 사천리를 한 달음에 달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일으키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추진하는데 예, 그들 사이에 불신이 생겨버리면 예,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비웃는 거예요. 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격장지게라고 그러죠. 예, 적들의 속을 뒤집어가지고 그들이 서로 자기 분열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쓴 오래된 전술입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욥을 살살 긁어댑니다. 위로한 줄 알았더니 야 빨리 회개해 회개해.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이 벌을 주시지 않는 분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힘이 안 생겨요. 잘못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 잘못 있는 거 맞지. 근데 그 잘못이 있는 게 마치 무슨 얘기처럼 들리냐면 네가 하나님 믿은 게 잘못이야. 자꾸 이상하게 그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회개해. 근데 그래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 제대로 믿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지. 결국 네가 잘못하니까 네가 저질러 놓는 거 네가 치우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상하게 그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예, 여러분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그래 나 같은 게 무슨 뭐 예수 믿어 무슨 일이 생기겠어? 예,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느냐고 예, 그런 자학적인 절망감이 생기는 거죠. 마귀가 원하는 건 거기 삐시고 쓴 거야. 이제 할 일 다 했어. 그럼 마귀는 빠지는 거예요. 응? 너? 네 같은 게 뭐 교회 다녀서 뭐 무슨 일이 있겠어? 예, 너가 예수님 제대로 믿을 수 있어? 그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염장을 뒤집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은 거기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나도 하나님 앞에 혼날 테니까 너희들은 빠져. 그런 거죠, 여러분. C.S. 리스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파동, 이시빈 크리스트.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맞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 우리가 그렇게 대답해요. 너의 지난 여름날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욥이 얘기한 것처럼 고발해보려무나 너희들이 나를 고발해보려무나 내가 그 고발장을 어깨에다가 훈장처럼 붙이든지 이마에 붙이든지 그렇게 하고 내가 귀족처럼 나서리라. 욥이 그렇게 항변하는 거잖아요. 욥이 멋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맞고 회개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니까 너는 빠져. 그래야지 거기에서 주눅 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게 격장지게를 쓰고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던 사단과 같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초라해지니까 마귀가 시험을 드는 거예요. 배고프지? 권세가 없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지 않지? 예, 그러니까 나에게 절하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고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 그리고 돌을 떡으로 바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 구원의 일을 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대적들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들의 길을 꺾어놓고 그 다음에 병력을 보내가지고 유다 백성을 살육하려는, 예, 아주 끝까지 멸절을 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멈추기만 하면 이제 너희들은 괜찮아, 다시 원상대로 돌아갈 거야. 그게 아니고 군대를 보내서 그들의 길을 꺾은 다음에, 예봉을 꺾은 다음에, 지도자로부터 그들을 등 돌리게 한 다음에 그들을 멸절시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었습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부르니까 성벽 짓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번지수를 잘못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과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인 느헤미야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패착입니다. 뭐 느헤미야가 넘사벽이다, 뛰어나다, 제가 신비의 인물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비의 인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나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경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되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비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지혜로운 느헤미야가 있는 한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대적자들이 방법이 있다면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를 죽여라. 나를 죽이기 전에 원수마귀 너희들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 할 거예요. 죽이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맨손 체조하고 뭐 땅크 뭐 아줌마 체조 따라해서 엄마 체조 따라해가지고 여러분이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귀와 대적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을 지켜주는 세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을 지키는 거죠. 생명이 지 혼자 알아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느헤미야를 제거하고 싶어하고 6장에 보니까 결국 제거하려고 하죠. 예.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뭐 어떻게 해보지만 안 되거든요. 느헤미야 살아있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권대사 엘리야가 있을 때, 예,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3년간 내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살아있으니까 그가 비가 다시 오리라 하니까 비가 오는 거고요. 비가 오지 않으리라 하니까 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우리 개혁자들하고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짜 겸손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주의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회복시키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짝퉁 10만 명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온전한 백성,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대표성을 가지고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미 그들의 속성을 꿰뚫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대적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온전과 자비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도 한 걸음 물러나는 테니까 너희도 한 걸음 물러나고 우리 서로 한번 모여서 평화조약을 맺어보자.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4절, 5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요. 뭐라고 기도를 올려요? 뭐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예, 저들의 방해 앞에 우리가 다시 물러서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전속결이에요. 끝장을 볼 거예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저놈들 전부 다 심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공격적이죠. 예, 시편에 저주시가 있어요. 원수들에 대하여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참을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탄원시 저주시가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느헤미야가 원수를 사랑하고 여러분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니에요. 예? 아니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막 생사를 넘나드는데 지금 그걸 사랑해요? 예.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실쓰고 있어. 예.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 물리쳐주세요. 물리쳐주세요. 예. 바이러스와 병균을 싹 다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그렇죠. 저주시죠. 하나님의 쿼터를 건드리는 그들을 놔두지 마십시오. 라고 그는 단호하게 전투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 왜냐하면 영성이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은요, 데코레이션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나 비록 약하나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성이란 뭡니까? 영성의 기준은 결국 우리 안에 실제적인 주인이 누구냐는 것을 판가름하는 게 영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잠깐 내 마음이 편하게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게 바로 영성의 기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힘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구냐는 것은 힘의 문제예요. 힘의 문제. 거기에서 밀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뒀다 어디다 써먹는데요.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내 안에서 힘이 없는 뒷방 늙은이인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고 계셔야 되죠. 네? 내 은행 비밀번호를 움직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셔야 하나님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돈 다 주면 안 되죠. 그 자식이 진짜로 훌륭하면 예,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는 결정권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힘이 없는 주인을 섬기면 영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참 소망.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 느헤미야는 바로 힘이 있는 주님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찰리길을 달려와서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는 계속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러니까 아 이제 안 되겠구나. 무자비한 폭력성과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단의 권세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게 할 때하고 비슷합니다. 예. 정탐꾼들이 와서 열 지파의 대표가 뭐라고 보고하죠? 그들은 거인이고 아낙 자손들을 우리는 보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 때 무장도 되지 않고 예. 그래서 넘사벽 중과부적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간담이 녹았고 전부 다 밤새 애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살아있는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와 함께 있는 한 약속의 땅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것은 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멈출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새 가슴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예, 나는 힘이 부족하니까 아,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땅의 수고를 그만하라 하시니 내 앞에 남은 일 오직 저길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약한 마음을 이 느헤미야는 꾸짖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셔. 김재희 목사님이 이번 주간 찬양을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걸 하면 어떨까요? 예, 내가 사순절인데 아,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닐까. 그런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케이 그거 좋아요. 예,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에게 기도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자신감이고 그에게 기도는 구체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제가 이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어요. 예, 기도는 그냥 초벌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삶의 노력이 뒤따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여러분도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힘이 있어요? 한계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 뭐 낫게 해주실 수로 믿습니다. 그럼 병원은 왜 가는데? 병원 가도 또 기다려보라는데? 그 다음에 결과 보자는데? 아니 다른 것도 조사해보자는데?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의사가 기다려보자고 할 때에 뭐라고 해야 되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기다릴 때 제가 불안하지 않도록? 아니 불안한데 실제로?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도 그러니까 뭔가 기도를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복잡한데 저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자기 일 아니니까 내 일 아니라고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나을까? 그냥 아플 때 죽이나 써서 가져다 줄까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들이 다 지리멸렬인 거야. 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산발라 도비아가 지금 특공대 파견해가 전 부대가 와서 다 지금 전멸시킨다 하고 뭐 이간질하고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여. 그런데 할 일이 없어. 아, 마음이 급해. 야, 우리 무기 뭐 있나 찾아봐. 근데 노력은 또 따로 하는 거야.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에게 기도가 곧 전략이에요. 예. 기도하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전략이 세워지는 거예요.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모든 메스터 플랜이 그 기도 안에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수술 날짜를 잡는 거, 그리고 나서 수술하고 재활하는 거, 또 그 이후에 내가 싸우는 거, 이 모든 것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음으로 마취하기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무슨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 기도 안 할 사람들 말고 저기 기도하는 집사님들, 저기 권사님들, 예? 기도하면 진짜 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해가지고 뭐라고 기도할지 얘기해 주세요. 예. 마취하는 의사선도 붙잡아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선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 할 일 많으니까 이번에 내가 완치되어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어디까지 이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뭐라고 기도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기도할 말을 딱딱딱딱 알려주고요. 예, 그렇게. 어제도 오늘 수술한다는 한국에 있는 권사님, 예, 전화해서, 예,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예, 지금 수술을 했겠네. 그죠? 내일은 퇴원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편안하게 차곡차곡 경과 얘기하고, 또, 그리고, 목사님 전화해서 또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좋다. 아멘 아멘 계속. 그래서 1인실이에요? 그때 아니 2인실이에요. 옆에 사람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삶의 노력은 기도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적을 경계하는 동시 임무를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은 벌써 밝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서게 했고 대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템포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성벽 쌓는 것을 계속하게 했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무기를 가지고 모이게 했습니다. 성벽 바로 뒤에 낮은 곳, 넓은 곳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느헤미야가 전투적으로는 무능하다. 그냥 기도하면서 무대보러 나간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군데요?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최측근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맨입으로 되겠어요? 아니죠.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 재건 계획을 조서를,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위기관리 능력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이 모든 것에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벌써 경우의 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백성들을 성벽 뒤쪽에 낮고 넓은 곳에, 그걸 공격하면 도가니든 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네. 백성들과 함께 이 느헤미야는 배수의 진일 뿐만 아니라 스피릿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산발락과 도비야가 자기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군대를 보내서 싸움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밑에서 요단강을 건너 도하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막 섀도우 복싱하면서 이제 전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수가 앞에 오더니 가드를 탁 내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할례를 받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프릿에서 밀리는 거예요. 스프릿에서. 느헤미야는 자기도 무장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장을 하고 칼을 들고 한 손으로는 자기도 망치를 들고 같이 일하면서 거기에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건축 현장이 곧 병영이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예.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요.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큰 소리를 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이 들어오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를 거예요. 그죠? 유다 백성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망치와 칼을 같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저 페르시아에서 온 저 사람이 엄청난 군사 지휘관이구나.
그렇습니다. 제갈공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백만 대군이 못 들어가요. 제갈공명에 수가 만수야. 만 가지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세돌이 바둑에 화점을 깔으면 아무나 못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바둑판에 돌 4개 들어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만 가지 수가 숨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장고에 장고를 거듭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돼. 예. 그냥 국수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수는 많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그는 실력 하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가 병법을 모르거나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군사력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리더예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지 너희들 마음에 정해라. 산발라, 도비야, 뭐 누구? 개샘? 걔가 누구야? 걔들을 두려워할 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지 너희가 마음에 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정했으면 싸워라. 예, 싸워라. 그들이 너희를 봐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싸워라. 너희 집을 위하여, 너희 형제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벽 앞에 무장하게 하여 물러설 곳이 없게 만드는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군의 압도적인 패기를 닮았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300용사는 그때 소리를 질렀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여기에 써있진 않지만 저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느헤미야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잊고 바라보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예. 중학교 때 무협지 보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기도가 힘인 하나님의 사람, 기도가 전략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와 전략이 되는 사람. 세상은 그런 사람 두려워할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은 그런 사람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타고날까요? 타고나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성장할 뿐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는 사자의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쓰임 받겠습니다. 자꾸 밀리려고 해요. 자꾸 밀리려고. 예, 약하니까, 나이도 드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으니까 자꾸 밀리려고 해요. 그러면 마귀 사탄은 그래, 거기까지 해가 아니에요. 예,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성은 힘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성루에다가 깃발을 꽂고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문도 허물어지고 담장도 나가고 부엌도 다 열어놓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은 누구에게도 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듯이 기도하고 싸우듯이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듯이 살고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